阿斯克，把金手链拿到你的背后，让金更软，对吧？然后就会有啵啵啵啵啵啵啵。有，我听到了，真好看。有听到吗？好看。你买这是什么东西？哦，这是跳火圈用的、啊。跳火圈用的、啊，那还是的，谢谢。瑜伽轮。你买是有，你买是没有。我说我买这是因为我的背很紧，然后之前不疫情嘛，就没有办法去给人家按摩，所以我就在网络上面就看到这个东西，看起来超舒爽的，就像这样子，然后你就可以这样固定住你的脚之后，然后慢慢把你的背往后延伸，然后就可以开一点的背，算是一种拉筋。对啊，很爽哎。那为什么一定要圆的筒子？你用椅子不行吗？我跟你讲，用椅子也是可以。我之前是用这个沙发椅，结果它越来越往后，越来越往后，而且就是它太软了。重点是甘霖也知道这个东西。对啊，知道啊。为什么女生都知道？哎、欸，我们是有在注意我们的身材。它其实用法很多哎、欸，我看它上面很多脚程、有些人是会这样子坐着吧，然后往后滚。阿斯克，然后把两只手就这样，然后你的背后让筋更软，对吧？然后就会有啵啵啵啵啵啵啵。有，我听到了，真好看。有听到吗？好看，好舒服哦。它就是，然后你就是前后一点点。可是我起不来，我觉得那样很舒服。你前后滚，你就前后自己这样滚一下。我这边还买了那个，就是塑身衣、塑腰、束缚，还有那个弹力带。弹力带，对，我还买了弹力带，弹力带还没到，然后束缚还没到。就是有一种是小小的球或大颗的球、欸，我知道大颗的球，这个很大颗，对对对，但是还有小一点点的，那个小的球也是可以这样子。然后我看到有那种半圆形的、哦，嗯，然后现在还有一种是，就是你运动完，它是一个这样子小小，很像花生米，然后上面一颗一颗，你有哦。这个就是献宝啊！你们这个就是，比如说你有瑜伽垫吗？我有瑜伽垫啊，它就可以放在大腿，然后你就这样滚，很痛哎，就这样滚，然后侧边更痛哦，对对对，然后就侧边更痛，然后就这样滚，然后就会放松你就是后面的肌肉，就运动完之后可以放松你的肌肉，就它就可以哦，这个也是啊，我这是因为之前有去健身，然后健身房里面干嘛的、啊。它是就是我们有时候这边不是会很紧，我们可能自己压很难压，然后我看到那个就是女教练身材超好，然后她有一颗这个，她就这样抵在那个墙上，然后就这样这边是墙，然后这放在墙上，她就在那边这样很有点那滚，虽然看起来是有点诡异啦，但是就觉得这样是自然的吗？你滚滚看，怎么滚？它就是放在这个地方，它这样子很痛哎、欸，我跟你讲这个地方很痛哎、欸，等一下再这样滚很尴尬哎、欸。现在就是有很多那个 YouTube 啊，它就是可以教你10分钟、15分钟哪里肌力训练。我大概从两个礼拜之前就在想说，哎、欸，大家不是最近很多什么 NTC 还是什么鬼的间歇运动还是什么的，然后我想说要来看一下那个 YouTube 的影片，在家里面可以做运动。结果两个礼拜过去了，我的排位升到大师五。都在打运动啊！都在打运动。那这一个要多少钱？我不知道哎。我多少钱？不知道价钱的啦，可能几百块吧。可是我在那个什么 PC Home 上面看到是1000出头。哦。嗯，所以我就在淘宝上面买一模一样的。好啦，谢谢两位老师。打开我们是三个麻瓜，我是方宇，我小兵，小赖，这里是 BS Media。想要更多人看见你吗？欢迎来投稿，投稿连结赞。对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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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대답을드리기전에먼저보여드려야할게있어요네뭘보여주시고요저사실눈만이쁘고학원은못생긴마귀꾼이에요이런저라도그래도좋으신가요 난또뭐라고그것때문에걱정했던거예요네전외모때문에그쪽좋아한거아니에요매일어머깜짝이야어너희는어머머너무귀엽다내가고민있어보이니까위로해주려고손주는거야공원벤치에무슨사용료가있어이벤치가니들거야 이게왜진짜야자여기뭐아니왜아까5만원이라며고민이있길래그렇게땅이꺼져라한숨을쉬는겁니까땅이꺼지라고쉬는한숨아니야그럼무슨한숨인데요니들꺼지라고쉬는한숨이야빨리꺼져이새끼들아우리가드라지게심령
내가 사실 유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오늘 손님한테 고백받았거든. 엥? 그건 좋은 일 아닙니까? 아니, 엄청 잘생기셨어. 우리 편의점에 자주 오시던 분인데 완전 내 스타일이어서 호감 있었거든. 그럼 진짜 완전 좋은 일 아닙니까? 기만질하지 마, 이 년아. 아니, 그게 아니라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있단 말이야. 혹시 여자 좋아해요? 그게 아니라 나 마스크 쓰면 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마스크 벗으면 학원이 좀 못생겼단 말이야. 그 사람은 내가 마스크 쓴 모습만 보고 고백한 건데 만약 내가 마스크 벗은 모습을 보여줬다가 그 사람이 실망하면 어떡해. 뭐야, 겨우 그런 걸로 고민한 겁니까? 눈이 이렇게나 이쁜데 학원이 못생겨봤자 뭐 얼마나 못생겼겠슘겨. 이거 봐, 니들도 이런 반응이잖아. 진짜? 약간 토쏠리긴 해요. 만약 내 맨 얼굴을 그 사람이 보게 되면 바로 정떨어져서 도망가겠지? 네, 끝장이에요. 저기, 최소한 한 3초는 고민하고 대답해줄래? 네, 끝장이에요. 사귀게 되면 언젠간 내 맨 얼굴을 보여줘야 할 텐데 어쩌면 좋지? 그냥 고백을 거절하는 게 맞는 걸까? 완전 네 스타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쉽게 포기할 겁니까? 그렇지만... 맞슘냥! 면도를 한번 해봅시냥! 어때? 좀 나아졌어? 꽤 많이 나아졌어요. 진짜? 이제 콧볼 축소 수술이랑 콧대 필러 좀 맞고 양악 수술하면서 치아 교정만 받으면 되겠어요. 얼굴을 그냥 갈아 엎으란 소리잖아, 미친놈아! 아니면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저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슬슬 마스크 벗으시죠? 아, 그게 제가 코로나 공포증이 있어서 마스크를 못 벗거든요. 코로나 공포증이요? 아니, 코로나는 원래 다들 무서워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저는 진짜 존나게 무서워해서요. 아, 그냥 무서워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존나게 무서워하시는군요. 그럼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럼 밥을 어떻게 드실게요? 이렇게 마스크를 당기고 음식만 입에 쏙쏙 넣으면 되죠. 아, 그렇게 드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완전 편한데요. 완전 편한 거 치곤 마스크에 스테이크 소스 담고 지랄랐는데.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코로나 끝나면 어떡할 건데? 그럼 코로나 끝나면 마스크 벗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코로나 끝나도 못 벗을 것 같아요. 예? 왜요? 제가 사실 마스크를 벗으면 숨을 못 쉬는 마스크성 공황발작 ADHD 신드롬 증후군이 있어서요.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딴 병이 어딨어, 이 또라이 새끼야. 그리고 뭐 사귀기로 했으면 키스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마스크 쓰고 키스를 어떻게 하냐고. 집이 참 아늑하네. 혼자 사는 원룸이라 살짝 좁긴 한데. 이 정도 방이면 한 100에 20 정도 되니? 뭔 소리야? 아, 미안. 너무 무시했나? 50에 10이거든. 우리 삽소린 여기까지 하고 키스나 한 판 조질까? 응? 키스? 마스크 좀 벗어줄래? 미안한데 내가 키스를 할 때 눈을 마주치면 숨을 못 쉬는 눈 마주침성 공황발작 PTSD, PPAP 증후군이 있어서 그런데 안 돼 좀 차줄래? 이거 진짜 미친놈들 아니야? 이딴 개소리를 듣고 있는 시간도 아깝다. 됐어! 괜히 맨 얼굴 보여줬다가 상처받을 바에 그냥 미리 거절할래! 나 같은 학원 전문 마기꾼한텐 연애 따윈 사치라고! 그 남자는 첫눈에 반해서 누나한테 고백한 겁냐? 응? 아니? 원래 자주 찾아오던 단골이었어. 그러면 꼭 얼굴이 예뻐 보여서 고백한 것만은 아닐 겁냐? 뭐? 분명 누나의 다른 매력 때문에 고백했을지도 모름냐? 그러니까 더 용기를 가져도 좋을 것 같슘냐? 저기... 어머, 시발년아! 아니,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혹시 저번에 말씀드린 건 생각해 보셨을까 해서... 그게... 대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요. 네? 뭘 보여주시려고요? 저... 사실 눈만 이쁘고 학원은 못생긴 마기꾼이에요. 이런 저라도 그래도 좋으신가요? 난 또 뭐라고. 그것 때문에 걱정했던 거예요? 네? 전 외모 때문에 그쪽 좋아한 거 아니에요. 매일 편의점을 올 때마다 밝게 인사해주고 항상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에 괜히 점점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마기꾼인걸요.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방역수칙 안 지키는 미친 새끼가! 如果你也想成为下一位爆红创作者请打开下方资讯栏链接一起来投稿吧